마차를 타러 피아퍼를 타러 갑니다. 여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 있지. 겉대? 뭔데? 궁금해? 응. 바로 저거야. 저? 마차. 어. 마차? 어. 마차? 땅이지. 너무 예쁘지. 맞아. 너무 멋있다. 아, 되게. 되게 분위기 있어. 근데 나는 저거 조금 돈 들더라도 한 번씩 타보는 거 추천하는 게 저거 타는 순간 약간 중세 시대로 들어가요. 그런 느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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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타고 뭐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게. 아. 네. 하이. 오. 헬로. 탔어. 아. 약간 진짜 공주가 된 것 같은 아. 기분처럼. 기분 좋겠네요. 왕가 귀족처럼. 출발이. 거기로 올까? 출발. 렛츠고. 여기 엄마야. 이거 너무 예뻐. 찍을 수밖에 없어, 얘는. 이렇게 여기 마차가 둥아드는 통로인가 봐. 야,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 딱 5000년 정도 됐대. 저기? 어. 뭔가. 아, 이게 바로 유럽이지. 야, 이거 그냥 놀이동산에 나올 것 같아. 안녕. 안녕. 근데 진짜 건물들도 다 너무 예쁘고, 다 도로들도 다 그냥 느낌도 다 다르고. 우리의 로망을 다 실현할 수 있는 데가 이 오스트리아인 것 같아. 너무 좋았어. 옛날에는 다 이렇게 타고 다녔다는 거잖아. 어. 그냥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았어요. 만약에 저걸 타고 가다가 내리고 싶은 데가 있으면 거기 내려갈 수 있나요? 한 시간짜리 코스는 자유 코스라서 원하는 데에서 내릴 수가 있대요. 아, 그래요? 네. 내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타고 다녔다는 거잖아. 어. 영화 속의 세상. 맞아. 어때요? 길이 근데 깨끗하지 않았어요? 깨끗했어요. 깨끗하고 상점도 진짜 많고. 네. 아니, 오늘 이거 어떡해?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지금. 진짜 행복해. 아, 지금 행복을 느꼈어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게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건 행복한 거. 행복하려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응. 진짜 방송이라기보다 둘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옛날 건물들 사이에 마차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진짜 내가 오스트리아 사람이 된 것 같아. 두 분 진짜 시작할 때보다 얼굴이 엄청 좋아 보이네, 저기 지금. 저 마차 탈 때가 진짜 행복한 표정이 진짜 너무. 벌써? 어. 20분인데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0분도 안 되는 거였어, 지금. 아, 왈츠. 이제 다음 왈츠입니다, 왈츠. 나 또 새로운 걸 뭔가 배워보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왈츠 배우는 게 있더라고. 나도 처음이야. 다 처음이니까 그냥 맛보기로 좀 아, 왈츠가 이런 거구나. 어, 가기 전에 왈츠 한번 두고 가요. 한번 보고 가자. 왈츠 같은 거 한 5분이면 배우시죠? 저 잘 모르겠어요. 왜 어려워? 저 춤을 못 춰가지고. 왈츠, 우리가 왈츠 잘 배울 수 있을까? 나 솔직히 나는 안무 연습할 때도 안무 배울 때 내가 좀 느리게 배우잖아. 내가 늦는 편이잖아. 아, 모든 춤은 다 어려울 것 같아. 왈츠 같은 건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고품격 춤이란 거. 품격 있는 춤. 어, 품격 있는 품격. 춤. 꼭 오스트리아인들은 왈츠를 배우라? 이렇게 꼭 학원에 와서 배우면 하더라고. 멋있다. 외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죠? 네, 네. 오스트리아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수업이 있어요. 아, 왈츠 수업이? 네. 네. 줘봐. 기본적으로. 그래. 파티 같은 거 하면 다 저렇게 놀잖아요. 못하고. 아니야, 잘했어.
봐. 그러니까 약간 졸업식. 외국 졸업식. 외국 졸업식 같아. 어우, 잘 어울리네. 블랙 앤 화이트. 응. 여기에 정말 거장분이 계시대. 거장이요? 왈치계의 백종원 선배님. 선생님 같은. 왈치계의 백종원. 백종원이. 왈치계의 백종원. 나도 이상하죠. 우리의 왈치를 위해서. 어떻게.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Welcome to 칸수레 일마야. 네, 진짜 너무 멋있으셨어요. 너무 멋있다. And are you dancing in Korea as well? Yeah, we are a dance, and we dance and sing. 빨간 맛. That is absolutely no problem. But we dance different kinds. 정말, 정말 젠틀해졌어요. Close, back, side, close. Forward, side, left.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Side, right. 엄청 쉬웠는데 어려워요? 그리고 이 방향이 어지러웠어요. 바꾸고 할 turn to the left quickly. If you're dizzy, just turn to the left. Okay? Now. We will have Viennese waltz, original speed. Ah! Original speed. This is the original speed. But only to the right. We're going okay, to the right. Right. Yeah.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Okay. 야, 저 한참 탔었는데. 근데 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저도 쳐봤는데. 안무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지성신 씨 왜 주셨어요? 아, 콘서트 때. 러시안 룰렛 했다가 네. 죽을 뻔했어요. 스피드예요? 아, 이거는 좀 그나마 조금 천천히 하는 스피드였어요. 잠깐 바꿨어. 저거 약간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끌려다니다니까 그냥 또 그냥 끌려다니고 이 차이가. 잠깐 바꿨어. 바꿨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아, 이게 뭐죠? 아니 뭐야? 아 미쳤나? 조민영 같은데요? 아니야 너무 둘 다 얼굴은 되게 잘 추는 것 같아. 아니 되게 이상해. 아니 진짜 이상해. 네. Okay. And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And one. 와, 좀 낮은 것 같아. You are the best students that the best students that we had here. 아, 좋은 친구네. 아, 저렇게 해서 저 학원을 계속 유지해 놓고 있어. Guarantee that. I would give you 10 points. 네? 100점 만점에. 거짓말. 아, 진짜 10점인데? 아니, 우리가 그 발을 봤는데. 어, 너무 좋다. Can I give you a little hug?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어지러워. 우린 그냥 여기서 다시 태어나야 될 거네. 궁금해요. 이제 잘하는 거 하네. 네, 아이고, 시원하다. 신났다, 신났다. 아유, 시원하다. 보는 내가 다 시원하네. 가자. 저한테 가르쳐드리겠어요. 아, 맞아. 네. 그럼 깜짝 놀라서 저렇게 술 마시는 거 보고 약간 의아해요. 자, 이제는 우리 아무도 믿지 않았던 갈비탕. 기대돼. 갈비탕. 왈츠를 배우고 나니까 배고프지. 응.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 약간 쉽게 말하자면 약간 갈비탕이랑 비슷한 거. 갈비탕? 어, 갈비탕? 어, 탕이야. 너무 좋아. 그럼 한번 들어보세요. 식당은 아니죠? 아니에요. 식당 아니에요. 그죠? 네. 솔직히 이쯤 되니까 약간 좀 한식 땡겼죠? 첫날부터 좀 약간 국물 있는 걸 먹고 싶었는데. 근데 그리고 약간 이때 마차도 타고 바깥바람이 좀 세니까 약간 국물이 좀 땡기긴 했었어요, 이날. 여기에 보면 월드 페이머스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제일 유명한 것 같아서 제가 시켰어. 카펠주 피츠. 여기요? 여기? 이 부위야? 엉덩이? 우리 엉덩이 먹어? 엉덩이? 야,
야, 진짜 갈비탕 같아. 아, 이거 못 믿겠어. 이건 내가 봐야 될 것 같아. 네. 저건 면이 파스타 아닌가요? 솔직히 갈비탕이라고 얘기했을 때까지도 음식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믿질 않았었거든요. 오, 진짜 갈비탕 같아. 그러네. 갈비탕 같다, 진짜로. 그리고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야, 맛있겠다. 진짜 부드러워요. 이렇게 주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먹는 거구나. 아, 저렇게? 네, 달걀 지단인데. 아, 저거는 무슨 진짜? 면처럼 먹는 거예요? 네, 네. 저게 지단이구나. 저걸 첫 번째로 이제 먹는 거예요. 팬케이크. 팬케이크. 팬케이크야? 이게 난 계란 지단인 줄 알았는데. 팬케이크. 소금 가능한 팬케이크래. 신기하다. 아, 진짜 독특하다. 팬케이크 얇게 썰었다는 거잖아요. 야. 갈비탕이야. 오, 맛이 진짜 깔끔하다. 오, 외국 퓨전 스타일 갈비탕. 오, 진짜. 오, 오, 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은 국물에 이제 밥을 또 말아서 막 드시기도 한다. 오스트리아 전통식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 아, 국물 진짜 약간 맛있다. 스파게티처럼 팬케이크를. 아, 국물 너무 맛있다. 어떡해? 이거 이제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네. 맛있을까? 이거 먹어봐. 쓰레기는 보니까 맛있으면 미끄러져서 먹어보라고. 맞아요. 이거 얘도 독특하게. 이거 계란 지단 같아. 팬케이크 같지가 않은데? 그치? 계란 지단 같으면서 파스타 같으면서 신경 안 써. 난 팬케이크랑 이게 미끼지가 않는데? 일단은 이게 잘 어울린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근데 난 특이한 건 알겠는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달걀빵을 갈비탕 찍어서 같이 먹은 거예요.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벌써 다 먹었어. 이제 못 먹어야 돼, 나. 예, 다 먹었어요. 예. 고기다. 엄청 커. 저게 맛있겠다. 와, 이거는 우와, 진짜 나. 아, 이건 진짜야. 우와, 이런 게 나는 들어갈 수 있는 줄이야. 수육 아닙니까? 수육? 수육. 이게 사람 수대로 고기가 있어요. 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게 골수 먹었어요? 골수? 아, 저거를 빵에 발라먹는 거 맞아요? 네. 어머! 오. 저렇게 많이 먹죠? 어머! 어머! 오. 이거 뼈 안에 있는 골수인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 입에서 녹아요. 아, 원래 저렇게 먹어요? 네. 기름이다, 기름. 기름이라고? 어. 얘가 되게 딱딱해. 얘가 들어가면 또 얘가 부드러워. 야, 아무래도 이제 약간 추울 때 먹는 음식 같아요, 저거. 네. 근데 진짜 보양식. 이때까지 배틀탭이 나온 음식 중에 제일 낯선 음식인 것 같아요. 낯설게 생겼는데 맛은 되게 익숙해요. 살짝만 해서 먹어봐, 그러면. 엄마. 다른 것도 좀 맛이 예상이 갔는데 얘들은 예상이 안 가네요. 자, 과연 맛은? 아니야, 눈 안 커졌어. 눈이 안 커졌어. 눈이 안 커졌어. 눈이 커져야 맛있어. 아니, 근데 제가 원래 약간 느끼하고 약간 그런 걸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버터가 엄청 부드러운 버터. 물컹거리는 걸 안 좋아하는구나. 저게 맛있었어요. 얘 맛있어. 야, 이거 많이 없네. 좋아. 뭐가? 어, 너 그거 진짜 좋아해? 괜찮네. 결 봐봐, 결. 자, 맛은 눈이 커지겠죠? 네. 아, 이거는 뭐. 저 엉덩이살 맛있지. 제일 부드러운데. 아, 맛있네. 아, 쓰기 맛있다. 아, 진짜 뜨네. 커서 좀 질길 줄 알았는데. 너무 부드러워. 진짜 쓰육 같다. 감자 맛있겠다. 야, 너무 부드러워. 감자. 아니, 진짜 시금치가. 아, 시금치가. 양이 많으신데.
야, 와사비 진짜. 그러니까 무랑 사과를 갈아서 만든 거예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살짝 찍어 놔. 무랑 사과. 얘 또 독특할 것 같아. 이게 제일 맛있어. 나 이거 맛있어. 사과 때문에 특허. 이 무가 같은 것 때문에 되게 차가워져. 나 이거 냈어. 이거? 약간 냉몸이래. 물을 넣어서 먹으면 그 약간 아니었네. 그런 맛이 근데 밍밍한 맛이 아니고 새콤 달콤이 사과 맛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아. 그걸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 맛있었어. 나도 다 먹었어, 이제.